박병과 사장님이 어떻게 생기신 체형이 좀 어떠신 편인가요? 네, 다 쓰셨어요? 네. 손시고, 목, 어깨, 골반, 중허리, 등. 솔바스님 없으시고, 제한 요청, 관계 없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마사지 정도는. 그 다음에, 영상 할인 지금 희망하신 거고요. 얼굴은 비누칠 하셨거든요. 네. 이걸로 하신 거고요. 다음에 아주 관심 있으시면 간단하게 무료로 봐드리거든요. 혹시 관심 있으세요? 조금 관심. 네. 많이 받아보시면 돼요. 네네. 그럼 태어난 씨는 알고 계세요? 보시고 아프신데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네네. 네. 이게 지금 뒷모습이거든요. 네. 네. 중앙을. 네. 중앙을. 그리고 네. 엉덩이 네. 중둔근이랑. 네네. 네. 네, 양쪽으로요? 네. 네, 그 정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어느 분이신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서울 분이셨나요? 네, 저기요, 서울. 아, 서울 분이셨는데 추천을 하셨다고요? 저기, 오신 분이 하도 많으시니까 어느 분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고. 그쵸. 네. 씻으면. 일단 옷 전부 벗으셨어요? 거기. 마스크 벗었어요? 네네. 어서서 여기 넣으시고요. 샤워 하실 거죠? 이거 하나 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천천히 들려오세요. 그럼 느낌이 어떠세요? 엄청 가벼워졌어요. 가벼워지셨어요? 네, 좀 살짝 걸어보세요. 걸어보세요. 네, 네. 마사지는 네. 굉장히 잘하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랬어요? 네. 이렇게 잘하시는 거는 진짜 오랜만이에요. 아, 예. 예전에 괌에 갔을 때 네, 네. 거기 호텔 전속 마사지가 진짜 잘하셨거든요. 아, 예. 그분 생각나서. 아, 좀 어떠세요? 지금 걸어보시니까? 골반 쪽은 좀. 여기가 되게 이상야릇하게 시원한 느낌이 딱 드는 거 있잖아요. 네네. 여기 일단 아까 불러드셨을 때. 네. 엄청 시원했어요. 아, 예. 그랬어요? 여기가 되게 시원해요. 아, 그러셨어요? 항상. 아, 네. 그래서 좀.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옷 입으시고요. 네. 뭐 저녁이나 드시네? 아, 식사, 네네. 아, 시키셔도 돼요. 아, 예. 시키면 좀 오래 걸리니까. 아, 예. 일로 시켜주셔도 돼요. 제가 네. 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드시네? 아, 드시네? 네네. 네. 어떻게 시키실래요? 나가서 드시죠. 아, 나가서 먹는 게 낫겠죠. 나가서 드시죠. 네네.
힐러라. 네. 근데 그 육종 모두가 해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정장 모두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걸로 하셨어요? 이게 육종 모두. 그러니까 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50만. 나를 밀어주세요. 이게 50만 원. 바디빌딩 채널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50만 원 그런 스타일을 하는데 맨몸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맨몸 운동? 헛걸이하고 추락하고 이런 거 올렸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딸이 페라클레스? 페라클레스. 저 이름이 이영재잖아요. 우리가 그런 차이 해봐봐야 사람을 지금 푸시업을 그 차이가 100배가 100배 한 번도 안돼 같이 따라하자고 영상 보면서 시청자 여러분 제가 같이 푸시업 푸시업 근데 푸시업을 100번을 하면 효과가 있어요 진짜? 효과가 있어요 준비 차 100번 참석자 본인차 파악성이 빠지고 팔근이 떨어지면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올라가고 빠지고 가슴이 튀어나오고 저 같은 경우는 런닝을 좋아하거든요. 그냥 괜찮은데 마라톤을 잡아주려면 호흡을 있어야 돼. 아, 씨발, 여기, 호흡이 세게 하면 두꺼워, 형. 푸시업이야. 네, 내가 푸시업하고. 왜냐면, 여기, 완전 15일 버스야. 20분이 15분이지. 푸시업을 100번 정도 하면. 아, 나는 안 맞잖아. 플랭크는 정상으로 되는 거야. 더워해. 오늘 아침에. 오늘 내가 만나는 거 아니야. 태국도 중국은 기본적으로 20개 먹을 수 있는 태국 마사지. 그러면 나 주로 여자들한테 말해. 처음에는 여자분들 마사지 잘하시는 분들 같이 가. 남자분들이 없어. 나중에는 이제 남자 50만 원. 가끔씩 아 그럼요 안락 마사지 마사지 잘하는. 새로운 종류가 생겼다면 가서 또 마사지 경남 좀 가쁘지 않나요? 경남 마사지 너무 안 좋아요. 경남 마사지는 주로 여자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여자들 많이 하죠. 그러면은 여자들도 잘할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여자들이 좀 세게 하지 않나요? 근데 이게 세게 해도 뭐랄까? 너무 아프지만 아프기만 하고 막 피멍 든 적도 있네. 한 사람 10원 먹었지, 100명 먹었지. 경락도 나름 하지만 진짜 잘하시는 분들 째는 게 이렇게. 한팩프랑 누구 왕갈비 만 예전에 신도에 거기에 경락 마사지 진짜 잘하시는 할아버지가 올렸다고 했어요. 그분이 한 5년 전에 할아버지시라고요? 나이가 하나 어느 정도라고요? 경락도 오일 쓰죠? 경락은? 오일 말고 자꾸 약물만 보이잖아요. 맨솔에서? 맨솔에서 옷을 딱 벗고 하나요? 한치는 뭐 안 벗고? 가운 입고 근데 안 벗고 나는 오일을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납은 오일을 쓰는 거. 오일 쓰는 건 있는데, 오일은 제가 말을 말씀드린 건 할아버지한테 심지방까지 심지방까지. 먼저 맨손에 바르고, 그 다음에 또 심지방 까먹어요. 그런데 제 나오고 하려고 하거든요. 힘이 커요. 그리고 오일 내려가지고, 그거를 회사 다닐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마사지 하려면 1억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 그러면은, 손가락이 크네요. 왜소한데. 손가락 진짜 옛날 손가락 두께가 일반 사람과 이쪽으로 엄지손가락이 어깨 한 번 뿜 그냥 뼈를 풀고 있는 거예요.
시작하니까 반년 동안은 말을 안 해야지 이제 찍이 올라간다 와서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찐이 가나 이거는 진짜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관리사 중에 심지어 저는 막 하는 동안 저한테 계속 말 시켜요 밥은 드셨냐, 친구였냐, 몇 살이냐, 직업은 뭐냐 계속 말 시켜요 저는 이제 물어보는 게 하다가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이게 동네에 많이 섞었잖아 그런 데는 이제 갖다 좀 길게 하잖아요 두 시간이나 한 시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 때우는구나 이렇게 짧게 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저도 막 두 시간 하면 그렇게 뭐 집중해서 못 해요 여기 하면서 전화 받아가면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해요 저는 이제 칵테일 바를 하는 거예요 칵테일 바요? 프렌즈 약간 되는데 그게 유일하게 좋아하는 게 프렌즈죠 조금 빠르게 받는 거 잠시 사려가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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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